네, 키움 모닝노트 여주입니다. 오늘 서상현 팀장님 모시고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해줘. 네. 베스트 애널리스트 1위. 데일리시 왕에서. 야, 근데 사진이 왜 그렇게 나왔을까? 귀여운 사진. 사진에 대해서 해명 좀 하시죠. 볼이 터진 줄 알았어요. 됐어요, 됐어요. 시장 이야기 하죠. 뉴욕장도 좀 빠졌어요. 어제 국내 증시도 변동이 사실 아래로 상당했는데 채권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급하게 오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걱정을 좀 하기 시작했다라는 분석들도 하더라고요. 시장 분위기. 12월 달부터 이미 나왔던 내용이에요. 연초 이후에 지금 뭐 20BP 이상 10년물 네. 올랐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부터 이게 아시아 쪽 특히나 이제 그 전주에 급등을 했잖아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네. 9.7%면 9.7% 이거 뭐 1년간 올라갈 맞아요. 수치를 다 일주일 만에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게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뭐였었냐면 차익실현 욕구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었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야 뭐 그냥 개인 투자자분들의 시가총액 상위 한 두세 종목에 집중돼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뭐 완전히 차별화가 확연하게 드러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요즘에 또 하나의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 오, 깜짝 놀랐어요, 새벽에. 이게 이제 12월 초반만 하더라도 18,000달러 왔다 갔다 하다가 그 4만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 도중에 그거에 대해서는 일부 뭐 보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일부 대형 기관들이 뭐 매수했다. 뭐 JP모건은 금하고 대체 통화 경쟁을 하면서 14만 6천 달러 갈 거다. 비트코인이? 이런 네, 그런 식의 내용이 나오면서 4만 달러로 넘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량 보유자들이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개장을 할 때부터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다가 한 11시 좀 못 돼가지고 갑자기 쭉 밀리면서 한 20% 가까이 빠져버린 겁니다. 이게 비트코인하고 금융시장하고 관련이 크진 않지만 뭐가 있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가장 큰 금융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상품 하나가 갑자기 매물이 나온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차익 욕구들이 높아지기 시작하죠.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그것 때문에 일단은 계속 밀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반도체하고 자동차만 사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수세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기관 투자가들 특히 금융 투자하고 연기금 등 그거 이제 우정사업본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게 차익 거래하고 비차익 거래가 같이 나오면서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대형 종목들을 전반적으로 매물이 나오니까 이게 받아주는 그게 없으니까 다른 종목들은 4% 5%씩 폭락을 해버리고 그 반도체하고 자동차는 그냥 버텨주는. 그래 유동성의 힘으로 막 이렇게 밀어올리면은 자연스럽게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의 베이시스가 괴리가 더 커지게 되니까 그렇죠. 차익 거래 기회가 뭐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상승 종목이 100여 개, 하락 종목은 700여 개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인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아시아 시장 특히나 우리나라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어제, 네. 중국 증시도 최근 들어서 중국 증시의 가장 큰 화두는 차익 욕구예요. 매물이 계속 나와요. 올라가면 매물 나오고 그런 과정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있죠. 테슬라, 아마존, 애플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나오면서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약세를 이렇게 보이는 이런 종목들이 다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락 출발을 합니다. 이렇게 하락 출발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게 몇 가지가 좀 있죠. 야, 그러면 호재성 재료가 없냐? 지난주 금요일 날 갑자기 미국 증시가 이렇게 장 후반에 튀어 올랐어요. 네. 이 조만친 민주당 상원 의원이 2천 달러 안 한다고 했는데 바이든이 추가적으로 뭐 가이던스 발표할 거야 라고 하면서 튀었는데 이번 주, 이게 다음 주 20일 날이 이제 취임이잖아요. 네. 한 일주일 전 정도,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 날 정도에 그 바이든 행정부에 더 많은 부양책 가이던스를 발표할 것이다 라는 게 지난주 금요일부터 주말부터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주 중심으로 해서 강세 거기다가 국채금리 올라가니까
뭐 JP모건을 비롯해서 이런 식으로 JP모건을 비롯해서 산업재, 에너지 이런 것들이 튀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전기차와 관련돼서는 테슬라는 급락을 했지만 니오는 원래 폭등을 했다가 그 장 후반에 또 차익 요구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상승분을 반절 정도 줄였어요. 고점 대비 한 6% 정도 빠진 거거든요. 반면에 이게 GM. GM은 4.53% 올랐죠. GM의 폭등한 이유는 이날 뭘 발표를 했냐면 나 계속적으로 나왔던 내용이에요. 나 전기차에 어마어마하게 투자할 거야.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대체 뭐 배터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뭐 하고 뭐 이런 것들. 최근 들어서 중국의 바이두가 그 지리 자동차하고 그 합차해가지고 전기차 만들듯이 이제 뭐 거의 대부분의 자동차 업체들이 이제 전기차와 관련된 그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경쟁 해자가 되게 낮은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그 경쟁이 점점 심화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까 빠지는 거고 그 니오가 니오데이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 자율주행과 관련된 플랫폼을 엔비디아와 같이 하겠다. 네. 엔비디아가 장중에 한 5% 정도 뛰었다가 뭐 차익매물 나오면서 좀 빠지고 그러니까 차익매물 욕구들이 좀 높아진 그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물이 좀 나왔지만 그 호재성 재료가 나온 특히나 인플레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 올라갔어요. 국제금리 올라가면서. 이거 같은 경우는 JP모건 헬스케어 컴퍼런스에서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는 그 알츠하이머 네. 임상 좋게 나왔고 자사주 매입 발표하면서 폭등을 했고 뭐 브리틀 마이어도 그렇고 바이오젠 같은 경우도 협약 발표하면서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 호재성 재료가 유입되면서 상승폭 좀 확대합니다. 아니 낙폭 줄이 나가죠. 그래서 다우라든지 S&P 같은 경우는 거의 보합 근처까지 올라옵니다. 네. 이때 뭐가 나오냐면 갑자기 이제 그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올해부터 이제 의결권을 갖고 있어요. 네. 표결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양반이 지난 5일 날 그 얘기를 합니다. 아, 경기가 너무 좋아지면 우리 채권 매입 규모 재조정할 거야. 근데 이날 또 그 얘기를 또 해요. 오늘 장중에 또 그 얘기를 또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정치 하원 관련돼서 트럼프 탄핵 소추안 발표하고 이런 것들은 이때 발표됐는데 큰 영향 없었거든요. 네. 근데 언론에서는 그와 관련돼서 뭐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영향은 뭐 크지는 않고요. 네. 오히려 이때 이제 보스팅 연은 총재의 발언. 야, 이렇게 돼버리면 그동안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왔죠. 근데 연준이 채권 매입 규모를 줄인다? 아니 지난 12월 달 FOMC 때만 하더라도 그 속도를 더 빨리 하고 뭐 심하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서 더 추가적인 통화 정책을 한다고 하는데 연준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지난 금요일 날도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뭐 여전히 이제 채권 매입 규모는 그대로 유지를 하겠지만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것과 달리 채권 매입 규모를 확대하거나 여러 가지 조치는 취하지 않을 거야. 이런 식의 언급을 하거든요. 좀 전에 보니까 달라스 연은 총재도 그렇죠. 연말쯤에 테이퍼링 뭐 가능한 환경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니까 달라스 같은 경우도 여전히 이제 좀 네.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니까 다들 이제 연준 위원들이 그런 식으로 언급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왔던 시장은 유동성을 제어해 주는 조치가 나오면 매물이 나오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 중심으로 매물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 발언들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건 뭐냐면 인플레 뉴욕 연은이 그걸 발표를 하거든요. 그 소비자 기대지수 같은 것 여러 가지 매월 이제 발표를 네. 하는데 거기서 단기 인플레율은 그대로 3.0% 유지를 했지만 장기 인플레를 좀 올렸어요. 인플레에 대한 기대 심리가 좀 더 올라가 주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인플레와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만 강세를 보이고 일부 호재성 재료가 올라간 종목들만 올라가주는 그리고 나머지 기술주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인플레 올라가고 그러면은 부진하고 차익 욕구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어떻게 바뀔 거냐? 당연히 비슷하게 움직이겠죠. 일단 차익 욕구들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봐야 되는 거는 차익 효과가 높아진다 하더라도 인플레와 관련된 종목들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산업재, 소재, 기계, 금융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여전히 견고한 모습. 근데 이게 지수를 끌어올리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렇죠. 지금 이제 IT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너무 커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삼성전자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뭐 지수는 지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있고 물론 이제 뭐 마이크론이 좀 튀긴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 글로벌 그 부사장이 나타나가지고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뭐 긍정적으로 올해 이제 공급이 수요보다 훨씬 적다, 쇼티지가 생길 거다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면서 상승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장비 업종들도 같이 튄 거거든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 넘게 뛰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을지 아니면 이미 알려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 않을지는 좀 관건인데 그래서 일단은 차익요구들이 높아지고 있는 거는 사실이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지수 이게 뭐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그냥 화두가 되고 있는 종목군들 있잖아요. 네. 인플레와 관련된 그 종목군 중심으로 해서 매수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봐야 될 것. 물론 이제 이거는 지수 종목 추종하는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지수가 갑자기 너무 빠져버리면 이제 그 종목들도 같이 동반해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아니면은 이제 뭐 의외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또 순매수를 이어간다라면 지수는 또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뭐 그 지수보다는 이렇게 이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종목군 업종별 그 매매를 좀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격 변수들이 좀 움직이는 걸 보면 아 유동성의 방향이 조금 이제 그 전에 있던 거에서 좀 변화되려고 하는 뭐 달러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저기 그 유가로 간다든지 또 여기 그 비트코인은 빠지고 차익 실현 욕구들은 많이 올라간 것들은 나고 있고 이게 좀 하나의 저기 그 방향을 바꾸는 저기 그 뭡니까 단초로 봐야 되는 것인지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는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주식만 우리나라 주식 시장만 놓고 보면 의미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얼마만큼 더 매수를 하는지가 관건이고요. 이제 그게 최근 들어서 유입되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자금들 같은 경우를 보면 그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 보니까 예금 쪽에서 빠져가지고 예금 쪽에서 예, 예금 쪽에서 빠져서 이쪽으로 좀 두르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 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주식을 안 해봤던 분들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는 종목들 지금 핫한 종목들은 반도체고 자동차잖아요. 그렇죠. 예, 그쪽을 좀 많이 사고 있는 거죠. 이제 그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일 신규 계좌가 터지는 게 뭐 어제는 5만 개 터졌다나 뭐 그런 뉴스들 폭발적으로 예, 네. 저희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요. 네. 아, 그 마지막으로 뭐, 우리가 좀 그 일정상 저기 그 주의깊게 봐야 되는 일정이 있어요? 많죠. 목요일 날 이게 내일 뭐 베이지북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이번 오늘 저녁에 또 연준위원들의 발언들이 막 이게 연준위원들의 발언에 의해서 인플레와 관련된 그 다음에 채권 매입과 관련된 그러다 보니까 채권 국제금리가 좀 변화를 보이잖아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목요일 날. 파월 연준이죠. 그러니까 이제 파월의 발언이 지나가고 나면 이제 블랙아웃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파월 연준의장이 뭐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과 비슷한 톤을 얘기를 해버리면 그게 이제 트리거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12월 18일 날 그 파월 연준의장은 추가적으로 부양책을 더 쓸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하면서 네.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어느 정도 한 발 물러서는 거잖아요. 경기가 이제 좋아. 이제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고용은 크게 위축돼 있고 이게 K자 성장이 완전히 극명히 나타나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빈부격차가 너무 커져 있고 그다음에 현실은 지옥인데 금융시장은 천국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연준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가 관건이라고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사실 뭐 금융시장을 굳이 그렇게 혼란에 빠뜨리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지는 좀 봐야 할 것 같네요.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현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